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또 한 주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죠 박수 한번 치면서요 자 한번 웃음 지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좋은 하루 될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 하고자 하는 목표 잘 이루어낼 거라는 스스로 한번 또 마인드 컨트롤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상황 가볍게 체크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다우존스 0.54% 상승 나스닥 0.76% 상승 반도체 지수 2.90% 상승 자 그리고 독일 0.85% 상승 상해종합도 1.04% 상승 니케이도 0.77 자 우리나라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코스닥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또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일권역을, 다우존스는, 넘어서면서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아주 양호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고점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고점도 넘어 버렸고요. 반도체 지수도 전고점 그냥 깔끔하게 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전고점 돌파하고 약간 밀리는 전고점 돌파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호해요 독일도 보시면 여기 전고점 돌파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은 조금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강한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방향성 타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하죠 전일 강의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200며칠입니까 크게 자 298일입니다 여기서 그냥 계산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간 의미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270일 정도 왔으니까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탈됐던 지지했던 지지권이 무너지니까 여기 와서 대밀리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고점 부위에서 여기 상황까지 보면 저점을 보면 10일 하락했습니다 이제 전일까지 반등이 5일 나왔으니까 이번 주 정도 반등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기간적으로 매치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를 적용해보면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을 적용을 해보면 38.2%는 살짝 터치했습니다만 50% 절반도 훼손하지 않고 다시 강한 반등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하다 전일 장대 양봉을 박아버린 건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2134 정도는 깨지 않을 거다 예측을 했고 정확히 강력한 상승세로 반등하는 것으로 틀리지 않았던 것을 또 여러분들께 뭐 증명드렸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자 채팅방에 상황 하나 날려드리고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0.36% 추가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962계약 선물 매수했습니다 콜옵션 10여% 상승했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빠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 선물 0.09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04 하락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거래가 뭐 활발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적극적인 소통을 원합니다. 아침에 인사도 서로 좀 나누면 좋겠고요. 방송에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닥터기는 신이 나서 더 잘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어나가자면 코스피 전일 저점 여기, 완전 저점 여기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여기 최고 좋은 것은 2168 안 깨면 좋겠고, 적어도 2160 정도 라인을 안 깨고 무난하게 가야 좋다. 위에 20일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밀린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아래 윗꼬리를 다는 정도로 마무리해주면 양호하다. 더 좋은 것은 갭 상승해서 붕 띄우면 더 좋겠죠. 자, 그 사항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악은 갭 하락에서 밑으로 쭉 밀리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볼게요. 0.58, 0.46 양대시장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 훼손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점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들 상당히 좀 낙폭이 있었고,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주가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보시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가장 강한, 제가 최근에 본 가장 강한 매수세입니다. 6,284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3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만, 그렇죠? 외국인은 그렇다면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해줬다는 겁니다. 선물을 선물해줬어요. 참, 라임이 맞습니까? 12,800개 가까이 선물을 땡기다가 거기에 가격으로 한 7,000억 넘어가거든요. 마지막에 좀 줄였습니다만 8,800개 여기 인근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판 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근거는 여기 전고점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의 상단의 저항이기도 하고,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이었는데, 대본,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노이 선언이 불발됩니다. 그래서 확 무너졌어요. 그러면, 빨리 봉합이 돼야 되는데, 봉합이 안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하방으로 포지션을 좀, 선물 옵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단기적으로 큰 자금 운용하는 기관 외국인, 그렇게 판단이 들었고, 돌아서고 싶은데, 돌려내고 싶은데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기일까지는 일단 끌고 갔다. 그리고 만기일날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가고 싶은 반등을 좀 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소설을 써보십시오. 야, 지금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 거 보여요. 지금 현재 닥터 K 많이 2주 동안 여러분들 남북 경협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 가졌었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했는데, 현대건설, GS건설 조금 낙폭 세게 두드려 맞았어요. 나머지는요, 그죠?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지 아니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린다 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잘 지켜보십시오. 자, IT 전기전자 양호. 일단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일 좀 묶어놨거든요. 붙들어놨거든요. 오늘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요. 레이안님 듣고 계십니까? 화장실로 숨으라 했는데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자, 모든 색 다 거의 벌게요. 양호입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군으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자, 야, 다 밝게, 그죠? 일단 딱 빨개요. 아이, 발음도 안 돼. 그죠? 체크해 볼게요. HLB 생명과학 지금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양호
전일, 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아무리 퍼스픽 2.3더 추가. 야호, 가자. 화장품 뭐라고요? 아모레 퍼스픽, 그죠? 아, LG생활 건강, 이거 더 가네. 레이아님, 던지지 마세요, 일단. 듣고 계신다면, 이거 던지지 마, 일단. 나중에 리딩 해드릴게. 와, 실합니까? 자, 레이아님, 일단 들어오셨는데, LG 잘 보면서 대응. LG 잘 보면서 대응. LG. 범죄님은, 아, 셀트리온 약세네. 일단 대기. 자, 돈 가지고 계신 분들 딱 대기하십시오. 오뚜기, 오뚜기 괜찮아 보여요. 오뚜기 딱, 오케이. 딱 보고 있어. 자, 야, 보입니까? 포트폴리오 다 빨개. 삼성전자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오늘 올라갈 것 같았어요. 야, LG생활건강 도가. 와우. 우리는 다 던지고 이거 HLB하고 이런 데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어요. 추가 상승하는데 여기 다 추가 상승하잖아요. 그죠? 근데 LG생활건강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 야, 천천히 던지려 했습니다. 천천히. 자, 유료방 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면 같이 하시면 돼요. 방송 안내에도 보면 있고요. 링크 걸려 있고 1대1 닥터K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들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안내 있으니까 보고 하셔도 돼요. 레이언님, 방송 듣고 있나요, 혹시? 하나 케미칼 매수했거든요? 자, 일단 대기, 일단 대기 다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채팅으로 날릴게요. 이거 봐봐, 하나케미칼 기관 외국인 들어오잖아, 그죠? 추가 상승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죠? CJ ENM 뭐별 무리 없고 사자마자 올라갔으니까, 그죠? 일단 대기 오뚜기를 보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이렇게, 그죠? 바빠요, 이제. 한개더 추가해야 되니까. 자, 장 시작 30초 전입니다. 그래서, 아, 기관 외국인 세판 짜, 아, 짜려고, 아, 매수세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자, 오뚜기 대놓으세요. 오뚜기 77만 5천원. 77만 5천원에 대놓으세요. 살짝 눌려주면, 체결되고, 잠깐만. 자, 3분의 1 지금 사, 그냥 오뚜기. 3분의 1 사고, 3 매수. 지금 그냥 현재가로,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잘못하면 기회 안 줘요. 오뚜기 그냥 매수. 3, 4. 오뚜기 매수합니다. 오뚜기 3, 4입니다. 그냥 시장가 대놓지 말고. 시장가. 자, CJENM 뭐 됐고 이거. 그다음에 하나 이거 됐고. 자, 아모레퍼시픽 2.8 날라갑니다. 예야! 아모레퍼시픽 페이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저 위에 있어요. HLB 양호 그냥. 삼성전자 0.4 그냥 됐고.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138만 7천원. 2%도 추가 상승이야. 이야, 좋아 죽겠네. 그죠? 홍님, 어제 못 던져가지고 채수도 받았어. 10% 넘게 먹었겠는데? 이야, 그죠?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채팅방 날려드리는 거예요. 믿을 사람 믿고 같이 하시면 돼. 오뚝이 나릅니다, 일단. 나른다는 건좀 그렇고, 오뚝이 올라가요. 그죠? 아, 마우스. 오뚜기 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 LG는 좀더 홀딩. 138만원 깨기 전까지 홀딩. 더 끌고 가세요. 140만 갈수 있다 했거든. 오뚜기도 시동 걸고 있어요. 자, 아모레 퍼시픽 3.5! 예야! 제이야, 아모레 보이냐? 아, 미치겠어. 야, 아무리 날라. 분명히 그랬어요. 페이크면 저 많이 간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가는 거 봐봐. 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오뚜기 사자마자 날라요. 나른다는 건좀 그렇고, 사자마자 우리 물량 실어 들어갑니다. 오뚜기 3분의 2 샀죠? 자, 삼성전자 아직 부드러났네. 상관없고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양호해요. 그럼 됐고요. 그죠? 바이오 반반이네. 그죠? 수소차가 약간 빨갛고 남북경협이 빨간불로 들어오고 화장품 역시 강해. 날라가요. 이쪽으로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손가락 안 빨아요. 주도 업종을 잘 파악하자고 주말 방송에 많이 방송을 해놨는데 시청률이 저조해요.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아시겠죠? 공부해서 본인 수익 나지. 저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여기 열심히 하신 분다 들어와 계시네. 지금 힐링님, 진희님 댓글 안 달아 공부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은 열심히 들어오시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진희님, JJ. 하루에 하나 들어오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할수 없고. 솔라우님이 요새 좀 조용하신데 바쁘십니까? 세상만사님, 아주 열심히, 꾸준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뚜기 4 하고 난 다음에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예, 하나 케미칼하고 여기 밑 요거 하나 케미칼이거든요. 이거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보고 있습니다. 빠진지 안 빠진지 보고. 자, CJENM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리 버스픽 4.34 예이야 가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돌파 시도 나오겠어. 여기만 뚫으면 올라가요. 야, 레이언님, 레이언님, 아, 오늘 좀더 빨간 거 보여줄 수 있겠는데, HLP는 또왜 이래, 이거. HLP 생명과학은 홀딩합니다. 야, 아무리 버스픽 날라가요. 죽을 생각을 안 해. 자, 추가 전략 드립니다. 오뚜기 눌려줘도 더 삽니다. 77만 5천원권까지 눌려도 더 산다고요. 77, 5, 000, 오뚜기, 와도 마지막 물량, 매수. 그럼, 지금 3분의 2 샀음 맞아요. 3분의 2. 지금 매수 중이죠. 양호. 자, 레이아님. 못 던댔지. LG 3등저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138만원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려요. 자세하게. 지금 삼전 살라고. 삼전. 삼전보다 오뚜기 사버려. 레이첼아. 삼전보다 그냥 오뚜기 사버려. 라면 뭐야? 오뚜기 라면 아니야. 야, 이거. 아, 이거 큰 무리 없어. 왜냐하면 농심하고, 응? 삼양식품이 날랐거든. 이거 오뚜기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사둬 이거. 삼전 반, 오뚜기 반, 포트폴리오 그렇게 하자. 라면 앞으로 오뚜기만 사 먹고, 알겠지? 삼전 반, 오뚜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질러 버려 그냥 적당히. 어? 아니면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이렇게, 알겠지? 할수 있잖아. 어차피 직장인은 페널티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한번 먼저 사고. 적당히 눌러주면 한번더 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뚜기는 삼전은 적당히 사 그냥 삼전은 그냥 적당히 사 그래서 반반 만들어가 반반 그리고 공부해 그냥 아무래 퍼스픽 그지? 야야 야. 화장품 뭐라고? 레이첼아 화장품 뭐 쓰고 있어? 아무래다 화장품은 LG생활 건강하고 두개 나눠서 야 화장품 죽여 화장품 최고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뚜기 추천한 이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당연히, 아까 수남매,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을 갔는데, 그건 이거 보면 돼요. 아이, 바쁜데. 농심이잖아? 갔거든요? 그 다음에, 삼양. 갔거든요? 그러면, 수남매로, 업종별 수남매로, 별로 관계없어. 적어도 80만원 보여요. 띄우면 더갈 수도 있어. 왜?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탄탄하게 박스, 박스권이니까 탄탄하게 받쳐놨겠지, 당연히. 여기는 안 깨요, 그냥.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럼 80만원 그냥 나오고, 만약에 LG 생활건강처럼 위로 이걸 띄운다? 부응 가는 거야. 레이아님, 다 던져! 잠깐만.
좀만 되기 다는 그래. 알지? 진짜 조금만 남기고. 그리고 왜 오뚜기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이제 LG 생활 건강 일수 내려옵니다. 오뚜기 77만원, 78만원 내가 개인이 잘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78만원 하고 하면 잘 못 산다고요. 돈도 없을 뿐더러 많이. 700만원, 800만원 갖고 있으면 이거 10주 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해요. 8천원짜리 엄청 많이 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 관계없는 건데. 그죠?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갈 수 있어요. 오뚜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형님, 파는 거 조금씩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게 분산합니다. CJ 추가하고요. 하나 추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일단 대기. 그렇게 하고 LG생활건강 이제 안 봅니다. LG 이제 안 봐요. 뭐 잘 가니까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십몇 프로 먹었으면 됐죠. 이제는 오뚜기 봅니다. 이렇게 교체 매매 하는 거예요. 돈 안 올려요. 파란 돈 돈 안 올리고 잽싸게 교체 추가 그죠? 여기 사 그랬어. 여기 오면 더 사면 돼요. 자, 현재 양대 시장 다 풀었습니다. 자, 코스피 0.09 상승. 자, 20일권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0.40 많이 빠졌던 만큼 반등 많이 나오네요.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일단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큰 걱정 없어. 그냥 적당히 들어갑니다. LG만 교체한 거. 자, 하나하고 신규 편입했던 CJENM하고 그쪽으로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 오늘 오뚜기로 엎어칩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번 해보죠 뭐.
양이야, 화장품 뭐? 버키는. 참, 아이. 아무래도 당연히 화장품은. 우리 이렇게 재밌게 해요, 그냥. 채팅방 회원하고 재밌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 뭡니까? 이러길래. 뭐기는? 이렇게. 양양이가 아모레는 가지고 있지 아마. 오빠 말 듣고 건설주를 빨리 손절을 하고 딴데 들어가면 이렇게 더잘 되는 거잖아. 왜 말을 안 들을까? 응?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를 오늘도 약간 붙들어 놓고 있고, 자, 그리고 낙폭 심했던 자동차 좀 반등하고 있고요. 조선 그만그만 건설, 현대건설 올라가네요. 이게 이제 업종 내 순환매라고 할수 있거든. GS건설 많이 갔는데 현대건설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는 정도고, 통신주 뭐 요새 별로고 이야기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철강도 별로예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하나케미칼 사자마자 그냥 가네. 그죠? 화장품 날라가. 어느 섹터가 괜찮은지 뽑아내는 게 닥터케이 특기예요. 남북 경협도 오늘 좀 나르네.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시장이 안 뒤처지려면요.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알아야 돼. 하나케미칼 간다, 추가로. 됐고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요거 잠깐만 공중에 떴죠? 저항권이거든. 아모레퍼시픽 3만 던져. 이제 얄짤 없어. 얄짤 없어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 이제 안 토해내. 이제 안 토해내. 그런 거 없어 이제. 20만원권 더 처지는지 보고. 자, 빨빨 해야 돼. 팔아먹은 거 CJ ENM 어퍼. 정신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거 CJ 산다고 탁탁 모아다가 올라가면 그죠? 베리 굿인 상황인 겁니다. 현재 약간 플러스권 상관없어. 그래, 레이첼 공부 열심히 하고. 자자자 빨리 알아들었죠 다들? 아모레 3분의 1 던져. 일단 던져요. 야, HLB 생긴 거왜 이래? 바이오 딴 거는 비교적 양호한데 이게 좀 흔들림이 좀 있거든요. 이거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해. 그렇다고 이게 던질 순 없어. 이거 아직까지 뭐 괜찮아요. 아래꼬리 땡기고 이러면 별 무리 없어 아직까지는. 하나케미칼 잘 가고 있어요. 하나케미칼 잘 가고 있어. 하나는 24,000원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 CJ 신규 가능. 신규 가능. 신규 가능.
하나 말고 CJ, ENM 말하는 거예요. 저 채팅방 날라와서 그래요. 너 좋아하는 거잖아. 누가 뭐 좋아하는지 다 기억해요. 이거 다 추가하라 했으니까 추가한 거다 성공. 추가하라는 거다 성공. 또. 그죠? 아무리 퍼스픽 차익 실현했고 HLB 생명과학 별 무리 없고 삼성전자 무리 없고 오뚜기 사자마자 가고 자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옵니다. 양호 그리고 해외 선물 마이너스 0.13뭐별 무리 없어. 일단 양호. 자, 코스피 양호. 코스닥 매우 양호. 그죠? 오늘 코스닥 약간 쉬어가고 코스피를 땡깁니까? 그럴 가능성 있어요. 퐁당퐁당하네. 여기 21권 여기 약간 저항권이거든. 여기는 한번 먼저 쉬어줬고 오늘 땡겨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 좀더 매기가 들어옵니까? 둘다 쌍끌이 잘하면 들어와요. No problem.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갑자기 전환. Very good. 아, 아주 저렴한 영어로. 죄송합니다. 여기 프로그램 매수 전환.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가만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마치 주식시장을 생중계해 주듯이 닥터K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수 타이밍 즉시 나온 즉시 매도 타이밍 날려 드리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잠깐 보고 계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다양화합니다. 벌게요. 그럼 됐죠. 아모레퍼시픽 적당하게 3분의 1 청산했고, 자, 다른데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오뚜기 전고점 여기 5분봉에 오늘 고점 뚫으면 갑니다. 음식료 군 섹터도 나쁘지 않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맞죠? 뭐 3개국 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류, 식품 그리고 현지 나라에 맞는 할랄 제품이랍니까? 이슬람 계통에 위배되지 않는 면 이런 것도 같이 잘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 강세 들어옵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죠? 손가락 안 빤다고요. 그죠? 먼저 갔던 농심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죠? 삼양식품 더 가네. 오뚜기 싫었어. 갑니다. 그죠? 화장품 대세니까 안 던져. 다. LG생활건강 많이 먹었으니까 됐고요. 딴데 들어갔고요. 아모레퍼스픽 3분의 1만 던지고 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하는 거 손가락 안 빨아요. 강세 업종이 중국 소비 관련하고 음식료 그리고 오늘은 남북 경협이 좀 들어오네요. 그렇다고 남북 경협은 매수하기 좀 그래요. 하락 추세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강한 쪽에 붙어요. 추세 좋은 우상향하는 강한 쪽에 붙어요. 여기 보시면 HLB 1.3, CJENM 1.25 다 이거 플러스권이거든요. 보유 중인 단가 다 플러스라고요. 나머지 다 벌게. 그럼 다 플러스입니다. 전부 다. 포트폴리오 다 빨게. 시장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다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Very good.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해 볼게요. 매수세 아직까지는 약간 작은데 기관이 작정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이 그죠? 기관이 사 들어가기로 작정해서 6천억 넘게 샀잖아 전일. 죽이기 싫은 겁니다. 선물도 들어와요. 외국인 무슨 특징이었다? 금요일 날 기관은 현물 6,800억인가 샀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7천억 가까이 샀어요. 그죠? 시장 밑방향이다. 만기일 전날 이야기했고요. 만기일 전날 이야기했어요. 지가 뭐라고. 위로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LB생명과학 조금 지지부진한데 아래꼬리 땡기면 별 무리 없고요.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들어오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외국계 그동안 잘안 들어오더니 외국계 들어옵니다. 땡큐 형들 땡큐 4% 날라요. 여기 들어올리면 페이크라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그게 주가의 흐름이에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반등하면 더 많이 갑니다. 자, 삼성전자 무리 없고요. 하나케미칼 사자마자 가고 있고요. 여기 샀어. 여기서 갑니다. 무리 없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태양광 쪽으로도 매수세 들어와요. 오뚜기 뜹니다. 예야. 오뚜기 떠. 이런 데서 못 사면 안 돼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CJENM 매수 단가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그죠? 별 무리 없고요. 완전 주력은 아니잖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적당하니 다 청산했고요. 위에서 아직 못 던진 분 적당하니 한 5분의 1 물량 빼고는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좋아 죽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참. 공중에 붕 떴으니까 예측 매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며칠 올랐습니까? 1, 2, 3, 4, 5, 6, 7, 8, 9. 대형 우량주가 9일 올랐으면 조정 받을 때 됐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 10% 이상. 그럼 됐죠. 자, 동기간 법칙 한번 해볼까요? 여기 며칠입니까? 9일이죠? 여기 며칠입니까? 9일.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되네. 던져버립니다. 조금 남기고. 자, 봐요.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 범죄님, 일단 양호. 범죄님, 셀트리온 가지고 있죠? 양호,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입니다. 여기 안 깨면, 20만 안 깨면 그대로 홀딩. 그리고 목표치 21만 5천원. 21만에서 21만 5천원. 범죄님, 셀트리온 매수 들어갔거든요. 오뚜기. 아, 오뚜기 지금 사면 안 돼. 아. 우리 주말에 전략 다 제시해놨어. 본인들 가지고 있는 거. 셀트리온 들어간 사람들 있죠? 심현보님, 하소연할 것 없다. 모든 걸 적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양 올렸으니까 차단하지 않을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올린다고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한국콜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늦었고요.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안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다 들어오고 있어. 양호,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여기를 만약에, 자, 장 초반에 코스닥 위주로 들어오다가 코스피 나중에 확 들어올리면 21을 그냥 확 뛰어넘으면 베리굿인데, 아까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냥 적당히 지금 모양 정도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윗꼬리 달고 아래꼬리 달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쉬어가도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밑으로 크게만 안 쳐지면 양호합니다. 그냥 가면 돼요. 자, 아무래 3분의 1 던졌습니다. 나머지 더 홀딩 일단. 전략들에서 20만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아무래도 터졌고,
HLB도 지금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터졌고, 그죠? 하나케미가 올라가고 있고, CJ&M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적당하고, 오뚜기 사자마자 가고 있고, 됐어요. 문제 없습니다. 삼성 SDS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홀딩 가지고 계시죠? 볼펜 상단까지. 뭐 갖고 있는 거다 알거든. 그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종목 압축 요망. 그냥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그죠? 뭐 시장 터나는데 별로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큰거 이걸 안 날려드렸나? 날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 뭐 게임 끝났지 뭐. 게임 끝났어요. 기관 외국인 상방 잡았어. 그냥 별 무리 없어요. 풀빵 들어갔어요. 풀베팅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간 건뭐 적당히 다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무리 없고요. 포트폴리오 양호하고요. 전략 제시 충분히 해드렸고, 공부해 보십시오. 방송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전략 그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회원 계신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 넓은 마음 가지고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자, 방송들 차근차근 시청해 보시고 기법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고 전략도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무리 없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물량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무리 없습니다. 자, 아침 방송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무료 방송 퀄리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 분들에게 같이 한번 보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도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핵심 엑기스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